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데이노 김입니다. 오늘은 가제는 개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또는 뭐 홍적은 동색이다 같은 색이다 이런 거죠. 예, 빨간색과 붉은색은 같은 색이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. 자, 신문에 손석희 폭행 논란에 대해서 홍준표가 차분하게 대처하라 이런 아주 응원 메시지를 그 SNS에 날렸어요. 이건 뭐 직접 전하고 싶으면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로 보내면 될 텐데 자기 SNS에 다 이 글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쇼를 한 거는 우리 우파 진영도 마치 손석희를 지지하는 양 이렇게 이 사기를 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홍준표가 폭행 논란에 휘말린 JTBC 손석희에게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로 둔갑하는 그런 세상이다 라며 안타깝다고 밝혔답니다. 야, 참 이 홍준표 이 인간이 진짜 우리 애국진영에 적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습니다. 사기탄에게 괴수, 거짓언론의 표상, 이 손석희에게 자유애국 진영에 적을 둔 홍준표가 이 SNS를 통해서 손석희에게 응원 멘트를 날린 거 정말 열받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손석희 사장이 공유에 처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한자 적는다라며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. 참, 이 인간이 진짜 우리 자유 애국 진영에 둥지를 틀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보다는 정말 폭발 직전으로 분노에 치닫습니다. 그리고 또 덧붙이기를 부디 슬기롭게 대처해서 국민적 오해를 풀고 맑고 깨끗한 손석희의 본 모습을 되찾기 기원한다 이렇게 했답니다. 자, 여러분, 손석희가 맑고 깨끗합니까? 가짜 태블릿 PC를 만들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정권을 때려부시고 이 종북주사파 정권을 세운 그 단초를 마련했던 이 사기 언론의 대변인 이 손석희를 맑고 깨끗해요? 진짜 홍준표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아닐지는 전 모릅니다. 그러나 확실한 거는 손석희가 지금 좌빨 진영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앵커다 보니 손석희한테 보험을 들어가지고 지가 뭐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로 나오든 다음에 어찌어찌해서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든 정치를 할 때 그 손석희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하나의 보험 아닐까요? 보험료를 지불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홍준표는 손석희하고 그 지난 대선에서 토론회 할때 싸운 걸로 또 소문이 엄청나 있죠. 그래서 구원관계입니다. 근데 이 구원관계를 풀고 또 손석희한테 점수를 좀 따서 아주 득을 보고 싶지 않나 하는 이런 진짜 얄팍한 그런 상술이 이 국민학생도 다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자, 지금 세상이 그렇다며 정치판을 24년 있으면서 숱한 가짜뉴스를 당해본 나도 그 소식에는 참 황당했다며 손 대표에게, 손석희에게 차분하게 대처하라고 조언했답니다. 앞서 손석희는 프리랜서 김 씨의 폭행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고 또 여자 아나운서하고 또뭐 이상한 루머로 뭐 진짜 같은 루머니까 확인될 겁니다, 결국은. 이게 난리가 나갖고 지금 손석희가 JTBC를 나가야죠. 나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. 또 JTBC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이 허위 주장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데 경찰 검찰 수사 제대로 받아서 밝히세요. 뭐를 뭐 좌빨들은 떳떳하면 법적 대응한다고 뻥치고 사기치고 협박해가지고 이렇게 벗어날라 그러는데 정면으로 깨끗하게
자기 진실을 밝히는 것이 뭐 법적 대응이 그게 됩니까? 국민들이 이미 다 아는데. 참, 진짜 때리는 시어머니보다, 아니 뭐, 시누이보다 말리는 시어머니가 더 밉단 말이 있죠. 자, 여러분 보세요. 이 개는 가재 편이고 홍적은 동생이라 또는 철옥은 동생이다 이 말이 정말 실감나는 이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. 자유한국당의 당권 대표주자로 나와가지고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,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좌빨 중에서도 그 악명 높은 그 좌빨한테 이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이 홍어포를 보면서 진짜 먹으면 안될 불량식품이 바로 홍어포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 대인호 김이었습니다.